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이런 어플을 통해서 이제 데시벨 측정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과연 핸드폰 어플로 측정하는 것과 이런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측정한 것과 어느 정도 차이 있는지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폰 12 미니고요. 마이크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고, 한번 네, 시동 켜보겠습니다. 4 정도 차이 나네요. 81인데 85 정도로 나오고. 여기 보시면 92가 나왔을 때 97 정도 나왔거든요. 한 5 정도 차이 나네요. 자, 이렇듯이 핸드폰에서는 수치가 측정기에서 측정한 값과 한 5dB, 4dB, 4, 5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건 물론 이제 뭐 핸드폰 어플에 따라서 그리고 핸드폰 마이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도 뭐 전면 마이크, 뭐 후면 마이크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뭐 측정하는 부위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저는 이제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이 아래쪽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을 했는데 약 한 5 정도 더 높게 나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핸드폰과 실제 이 측정값을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